막 너무 제품을 노출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간단하게 저는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막 광고가 들어왔다고. 아. 다행히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기분에 딱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기분에는 말이죠, 소소한 일 해볼까? 나 일어나자마자 찍으려고 침대 옆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잤어요. 이게 진짜 눕방이지. 카메라를 켰냐면요, 드디어 빵튜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찍게 된 광고를 축하할 겸 꼬리뼈 더 치켜 드셔야 돼요. 상체 앞으로 숙여서 여섯,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 죽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말이죠, 아침에는 이거를 비엔 다이어트 클린을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먹고 제가 느낄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임을 인증받았대요. 앨범 활동이나 아니면 화보나 이제 급하게 변화를 내야 될 때는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진짜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만 믿고 막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식단도 운동도 하면서 뭔가 확실한 효과가 필요할 때는 이런 보조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덕을 보기도 했고, 그런 것보다 저는 내 몸이 필요할 때 얘를 먹으면서 관리도 하는 게 좀 똑똑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먹으면 편하기도 하고 또 목 넘김이 좋아요. 너무 한이 안 커가지고 아침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아침에 한 포를 먹었어요. 어쨌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하면서 한 번쯤은 공개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인바디였거든요. 인바디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래요가 아니라 전과 후의 차이를 좀 중점으로 두고 싶은? 지금 인바디 점수가 되게 낮아요. 지금 인바디 점수는 68점입니다. 왜 이렇게 낮지? 대신 근육은 표준이고요. 체지방은 다 표준 이하. 체중 48.5. 골격 근량 21.7, 체지방량은 8.4로 BMI가 저는 17인데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21이었어요. 21.9. 그리고 또 복부 지방률은 원래는 0.84였거든요. 0.85 이상부터가 복부 비만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살집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0.78. 내장 지방 레벨, 이게 대박이야. 사실은 원래 내장지방 레벨이 뭔지 몰랐거든요. 원래 9였어요. 내장지방 레벨이 10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이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 나 되게 관리해야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몸무게가 한 5kg 막 이렇게 빠져도 1레벨 낮추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장지방이 3레벨이에요. 체지방량이 저는 진짜 와, 체지방 원래 20.6이었거든요. 지금 다행히 8.4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이렇게 저의 체지방과 몸무게 뺀 여러 가지 무게들을 알려드렸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건 지금의 몸무게도 뭐 중요하지만 그간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행복해요. 하영님,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아, 저 지금 약간 짬나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아령이 없어가지고요, 그 비움 다이어트 클린으로 아령 대신 운동하고 있어요. 승리가?
하루에 두 번 먹는 다이어트 클린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고 자면 붓기가 좀 들어갈 거야. 오늘 하루 두 번 다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씻고 자볼게요. 안녕. 오늘을 보내는데 오늘은 스케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릴 텐데, 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고구마를, 밤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립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순환이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게 또 연소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이죠, 이 니드인 선생님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아, 잠깐만. 아이고,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광고. 저는 광고 같은 광고 싫어해요. 생활 속에 묻어있는 광고가 좋습니다. 니드인은 자기관리를 추구하는 토탈 이너 뷰티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도 니드인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어떤 브랜드인지라는 그게 되게 컸고, 어쨌건 브랜드에 대한 그 설명을 알고 시작해야 내가 어떤 건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완벽히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자기관리 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저같이 이렇게 경험해볼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품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녹아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제품을 어디다 뒀더라? 노출해야 되는데. 화영님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아이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 노출 같다고 하실까봐 밖에 책을 끼워놨는데, 사실 뒤에 성분표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필요한 성분들만 모아놨을까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차에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1일 2 비움 다이어트 클린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하나 먹고요. 저는 막 너무 제품을 노출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간단하게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막 광고가 들어왔다고 하루 종일 막 그걸 얘기하거나 뭐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근데 귀걸이가 필요해가지고 귀걸이도 쓰는 건 괜찮잖아요.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밥입니다. 제가 자주 먹는 밥인데, 달걀 두 개와 소고기랑 두부가 있는 다이어트식입니다. 자, 말이죠, 지금 제가 뭐 하냐면요, 하영이가 다이어트 할 때 주로 먹었던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 이거 처음 공개인데 대단한 건 없고, 일단 생닭을 구워줍니다.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뭐 먹고 뺐냐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다음에 차차 알려드릴게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얘였던 것 같아요. 닭가슴살을 굽는데 아주 잘게 잘게 잘라줍니다. 생닭가슴살은 이 한 팩에 마트에 한 5, 6천원 하거든요. 이 한 팩 먹으면은 하루 종일 먹어요. 다 익었으니 양배추를
살짝만 켜줍니다. 와, 양구치 형 진짜 많아. 그리고 물을요 넣고 깨줄 거예요. 하. 두부를 굳이 안 익혀도 되는 게 닭가슴살이라 양고추가 뜨겁고 따뜻해서 이렇게 하양이 다이어트식이 완성되는데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거를 라이스페이퍼에 싸먹어도 되는데 라이스페이퍼를 제가 안 먹은 이유는 라이스페이퍼도 아주 미세하게는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그 정도 먹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깻잎에 싸먹는 게 더 식감이 좋고 해서 스리라차 소스를 살짝 뿌려가지고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짜증나. 이건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도 맛있어해요. 4-5개 먹었는데 배부르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비움 클린이랑 비움 효소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식단 자체가 완벽한데. 그래서 내가 나름의 치팅데이를 하려고 산 것이 뭐냐면 생크림 화이트 롤앤 앙버트 프레젤. 이건 제가 어제 만든 거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끝났다. 끝났어. 살살 이거 먹으면 뭐해? 빵 먹는데? 프레첼을 끝내고 생크림 돌 내가 환장하는 거.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비움 효소를 먹으면 된다지요. 원래 솔직히 저 효소 진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소화도 그렇고 효소가 진짜 중요한 역을 해요.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게 저는 소화였거든요. 365일 동안 다이어트를 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 효소를 챙겨 먹습니다. 효소가 말이에요, 원래는 되게 맛없고 꿉꿉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효소만은 맛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TMI인데 미숫가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카페 가도 미숫가루만 마셔요. 미숫가루 마셔. 이렇게 빵을 먹고 나서 내일 아침 얼굴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야. 이 효소가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아무튼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 식단은 끝났고요. 고맙습니다. 하영이의 What's in my bag 이라서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 보따리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니는데 이거는 제 립 가방이에요. 스케줄 할 때 립스틱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립스틱을 이렇게 립밤이랑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면봉. 그리고 이거는 제 약봉투인데 진짜 자주 채우거든요. 해놓고 꼭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멀러스라고 알룰로스 같은 거거든요. 물엿 같은 거, 꿀 같은 건데 그 메이플 시럽 같은 맛이기도 한데 알룰로스는 이제 그 배출되는 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꿀 발라서 먹고 싶고 막 아메리카노에 가끔 시럽 넣어서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미니멀러스를 들고 다니면서 꿀이고요. 얘는 이제 말이죠, 비움 효소. 짠짜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아, 자꾸 현타가 와. 이건 이제 용도가 이제 가끔 이제 요즘에는 클래퍼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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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
이제 클래퍼 용도로도 쓰고요. 아무튼 수술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진짜 급하게 효과 보고 싶다 하면 다이어트 클린을 주로 들고 다니는데, 이 효소와 다이어트 클린의 이 효능은 아래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가고 있나요? 빵아, 일어나서 스케줄 가야 해서 11시가 다 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직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붓기가 어때요 좀? 맞았나? 잘 잤어? 잘 잤다. 누구랑 얘기하냐고요? 같이 잤거든요. 어휴 일어났어. 아유 잘 잤어. 아이고 놀랬다. 이제 일어나서 스케줄을 갈게요. 빵아, 이렇게 하영이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겸 첫 번째 광고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는데요. 일단은 말이죠, 찍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실제로 내가 먹으면서 내가 느낀 걸 말해보니까 되게 좋기도 했고, 비움 효소와 다이어트 클린으로 여러 가지 몸의 리듬과 템포를 맞춰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다이어트 하진 마시고 이렇게 보조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목표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미용 목적보다는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보니까 확실히 소화는 확실히 잘 돼요. 소화가 되는 게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아래로 내려가야 내 몸에 좋은 건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비움 다이어트 클린이랑 효소를 먹어보니까 진짜 빨라요. 효소를 먹는 순간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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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찾길 기도하겠습니다. 빵빠, 아이고 제품이 여기 있나? 빵빵! 이게 뭐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다이어트 보조제 맞아요! 저 여기 이 회사 거 먹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건 아니지만. 아! 헐 그거 드릴게요.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들고 한번 사진 한 방만.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좋아할까?